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 이야, 국물이 엄청 많네. 중국 당면 보이세요? 와, 이야. 침 나와, 침 나와, 대박. 오늘 너무 간단한 세팅인데? 아, 노래 시작하자. 아, 좋아, 좋아. 자, 오프닝송을 불러주세요. 여기 떡볶이 먹을까? 토핑은 곱창과 중국 당면. 환상 조합. 수능 날엔 매운맛이여 혹시나 찰떡이지 옹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김말이 먼저 침 고인다 벌써 매운맛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진짜 오랜만에 먹네. 진짜 이렇게 가져가. 한입 드세요. 아. 한입 드세요. 무섭다. 야, 무섭다, 이거. 야, 매운맛 진짜 엄청 맵거든요? 뭐예요, 지금? 눈에 눈물 고인 거? 이게 매운맛이다. 아니, 못 음식했는데 얘는 뭐야? 대패인가? 대패가 왜 왔지? 이거다. 먹어보자. 자, 고기입니다, 고기. 암냠냠냠. 와, 맵다. 야, 아, 엽떡 오랜만에 먹는데, 아, 맛있다. 곱창 저도 아직 여기 거안 먹어봤는데 일단은 좀 붙죠 여기다가 곱창 이거 한번 통째로 보여드릴게요 드실래요? 아, 드세요 저는 두 개를 시켰어요 소곱창에 모듬인데 31,000원 나왔거든요 제가 가격 하나하나씩 개별로 써놨거든요 상세 보기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국물 뚝뚝 먼저 드세요 암냠냠냠 아니 곱창이랑 같이 시켜서 이렇게 약간 찍어 먹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괜찮겠는데요? 와, 이게 한 입에 들어갈까? 곱창 진짜 맛있어요. 촉촉하게 젖은 김말이도 와 파에 엽떡이 어울릴까? 스트레스가 그냥 확 날아가는데? 와, 잘 먹었다. 이야, 맛있다. 진짜 맵다. 지금 땀나는 거 보이세요? 물티슈가 아니라 휴지가 출동해야 될 약간 그런 잘 되는 업체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맛있냐고요?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아, 저 진짜 우울했는데 홍사운드님 보고 위로도 되고 힘을 얻어요? 아, 진짜요? 제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감사합니다. 힘내요. 화이팅. 천사곱창 젓가락으로 3개 집어서 한 번에 먹고 싶어요? 오케이, 가자. 곱창 3개 어렵지 않지? 어렵네. 됐다, 4개를 집었습니다.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5개다. 먹어보겠습니다. 대패 삼겹인가? 차돌인가? 그걸 같이 얹어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 길쭉해야. 어이구. 야. 깜짝이야. 제 큰 누나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래? 맛있어, 맛있어. 곱창 무슨 맛이냐면 곱창 맛이에요. 뭐라 설명을 못 드리겠네. 쿨피스 먹자, 쿨피스. 이거 보통 맛 매워하는 분이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저도 보통 맛 진짜 매워하거든요. 근데 보통 맛도 진짜 매운데 얘도 진짜 매워요. 그러니까 약간 둘 다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 아, my from is 베트남. Hello 베트남. 신차오 이렇게 하면 베트남인가? 그 저번에 엽떡 알바생분한테 들은 건데, 착한 맛은 엽떡이 아니래요. 원래 쓰는 소스랑 아예 다른 소스가 들어가고, 덜 매운 맛부터가 진짜 엽떡 라인. 덜 매운 맛, 매운 맛, 아주 덜 매운 거부터 이렇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배부르냐고요? 네. 중국 당면이 있어요. 얘를, 아이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깔고요. 김말이를 올려요. 이렇게 감아요. 아이고, 이게 좋게 앞으로 배치를 하고 먹어요. 어묵 김말이 이렇게 하고 곱창. 이렇게 하니까 약간 요리 같은데. 어묵 김말이 곱창. 근데 이렇게 구워 먹은 거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이 엽떡 소스 자체가 마늘 베이스잖아요. 진짜 잘 어울려요.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이거 엽기 반반 매운맛에 곱창을 함께 먹어봤는데, 얘가 마늘 베이스라 그런지 다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엽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시켜서 같이 드셔보세요. 둘 다 더 맛있어집니다. 근데 매운맛은 많이 매우니까 덜 매운맛이나 보통맛으로 드세요. 아, 내일 화장실 큰일 나. 자,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 이것도 잘 안 되네.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됐다.